전국 생활 도자기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인프라를 두고도 잘 활용되지 못했던 전남의 세라믹 산업이 본격 육성될 전망입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은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인력 육성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